저저 모두들 조용. 우리 반 민수가 며칠 동안 학교에 안 나왔잖니? 사실 급한 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같구나. 너무 갑작스럽고 아쉽지만 민수는 다른 곳 가서도 잘 생활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겨울방학인 거 모두들 알고 있지? 네. 그래 그동안 몸 건강 관리 잘하고 방학 숙제 꼭 해오렴. 그러면은 개학 후에 다들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종례 끝. 방학이네. 이제 집에 가야지. 야 전학생. 너 민수라는 애 알고 있어? 아니 잘 모르는데. 그럼 그 소문도 잘 모르겠네. 민수는 전학 간 게 아니야. 어? 그럼? 민수 부모님이 평소에 민수한테 관심을 잘 안 주셨대. 그래서 어느 날 민수가 가출했는지 감쪽같이 실종이 된 거지. 오, 그래? 민수라는 애 내가 전화 오고서 한 번도 못 보긴 했는데. 아이 설마 아니겠지. 부모님은 민수가 가출한 걸로 아시고 평소에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지 민수가 가출한 걸 숨기는 것 같아. 어? 아 그걸 왜 숨겨? 저기 그건 모르는 일이지. 우리 반 민수는 절대 말없이 그냥 사라질 애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땐 뭔가 수상해. 아니 어쨌든 소문이 그렇다는 거야. 에이 그나저나 전학생 넌 방학 때 뭐 할 거야? 또 지겨운 방학이네. 다른 애들은 부모님하고 재밌는 여행 간다고 다 들떠있던데. 전학생 넌 이제 즐거운 방학인데 왜 이렇게 죽상이야? 아니야. 야 담미호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 나는 엄마랑 아빠랑 크리스마스 때 캠핑 여행 가려고. 와 너무 재밌겠다. 너는? 아이 나는 미국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거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예요. 그럼 넌? 아 몰라. 나는 부모님이랑 뭐 놀지 않겠어? 아이 나는 이만 가볼게. 그래 잘 가. 잘 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잉여맨. 저는 며칠 전 이 동네로 새롭게 이사 온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이사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머머, 그래서 그거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아유, 나 좀 돈 좀 만져보기 좀 알려줘, 나도. 엄마! 저 오늘부터 방학 시작했어요. 잠깐만. 아, 우리 애들 여맨이 왔니? 아, 네, 엄마. 저도 이제 방학했으니까 엄마, 아빠랑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유럽으로 여행 간대요. 그리고 제 친구는 미국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크리스마스를 보낸대요. 저희는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이쁘게 꾸미면 안 될까요, 엄마? 안 돼! 크리스마스 지나면 치우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절대 안 돼. 엄마, 그래도 겨울방학인데 저도 뭔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잖아요. 엄마는 저보다 일이 더 좋으시죠? 하, 지금 너랑 말장난 할 시간이 없단다. 엄마 일 중이거든. 아니, 배고프면 저기 부엌에 피자 재료 있어. 알아서 해먹으렴. 엄마 일 좀 해야 돼서. 아들이 학교 다녀와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 치,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넓은 집을 이사가면은 같이 많이 놀아준다고 해놓곤 이사가면 엄마 아빠랑 화목하게
무언가를 할 줄 알았는데 피자나 먹어야겠다. 엄마 오늘도 피자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해서 펀드로 넘기면 된다니까. 오늘도 내가 피자를 해먹어야겠네. 여기 또 올리고 토마토 소스 올리고 피망도 넣을까? 아 피망은 맛없는데 페페로니 올리고 피자에 구워서 먹어야지. 오늘은 피자 먹으면서 뭐하고 놀까?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하면 또 화내실 거고 어? 아빠한테 한번 가볼까? 오늘 아빠 안 바쁘실 수 있잖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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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하고 계시네. 아빠! 저 오늘 방학했어요! 방학했어요! 그래? 아빠 저 방학했어요! 이 아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뭐 할까요? 어? 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까요? 아니면은 캐롤을 부르면서 어? 아빠가 피아노 치면 되겠다. 아빠 제가 캐롤 부를게요. 아빠가 피아노 치세요. 피아노? 안 친 지 10년은 지난 것 같은데. 그래, 여민아 엄마는 뭐래? 안 돼! 크리스마스 지나면 치우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면 안 되지. 아, 아빠 제발. 아, 저랑 크리스마스 오붓하게 보내요. 아이, 여매나 너 짐 정리는 다 했니? 아니요. 그래 그래 다 이렇게 각자 할 일이 있는 거란다. 넌 정리를 하고 아빠는 회사 일 마감하고 그리고 아빠 제발 일 좀 하자. 아휴. 네. 구독.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여기 이사와서 더 바빠진 것 같다. 일단 짐 정리부터 하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 집은 참 넓기만 하다니까. 방도 많고. 일단 내 방에 올라가서 짐 정리부터 하는 거야. 근데 이 집 구석구석을 안 돌아본 것 같은데 심심한데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일단은 여기는 무슨 방이지? 오 뭐야 뭐야. 이렇게 생긴 방이구나. 어이 근데 이 버튼 많이 달린 건 뭐지? 한번 눌러볼까? 띡띡띡띡띡띡 띡띡 띡 오 어,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안 돼! 내일이 마감이란 말이야! 어허? 온 집에 불이 꺼져버렸네. 이거는 전기를 내리는 두꺼비 집인가 보네. 다른 데도 구석구석 둘러볼까? 와, 여기 진짜 옛날 집이라고 했는데. 어, 여기 창고인가 봐. 먼지가 엄청 많네. 뭐야? 여기에 무슨 자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아, 문인가? 어? 아니, 잠겨 있잖아. 엄마한테 물어볼까?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엄마! 완전 긴급 속보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 왜? 엄마 엄마 저기 이상한 문이 있어요. 이상한 문. 아 여매나 엄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니. 엄마 진짜로 바쁜데 내가 이따가 보자. 이따가 알았지? 아니 이따가? 엄마 진짜 진짜 이상한 문이 있어서 그래요. 어 되게 자그마한 문인데 옆방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고요. 비밀 통로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번 열어봐요. 진짜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대신 열어주면 오늘 하루 종일 엄마 귀찮게 안 하기 약속. 네.
아 진짜 뭐길래 그래? 엄마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물 있으면은 엄마랑 저랑 반띵이에요. 반띵 요쪽 이쪽 요쪽 이쪽이에요. 이쪽 여긴데요. 여기 와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무서운 게 나오면 어떡하죠? 엄마 그 열쇠가 있으려나? 어? 이거면 되려나? 이게 집 열쇠거든. 자, 한번 해볼까? 차곡. 됐다. 어? 문이 열렸다. 어? 근데 막혀 있네. 근데 왜 벽이죠, 엄마? 엄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여기 수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민아. 오늘 하루 엄마 귀찮게 안 하기로 했지? 엄마 간다. 네. 좋아요. 자, 밥 먹자. 오늘 아빠가 만든 특별 메뉴 시금치 볶음이야. 아, 요리는 엄마가 하면 안 돼요. 진짜. 바빠서 창을 못 봤어. 오늘만 참아. 엄마 일 끝나면 맛있는 거 해줄게. 꼭 이거 진짜 대박 같아요. 멍멍멍멍멍멍멍 진짜 맛없네. 멍멍 밥 진짜 맛없네. 자야겠다. 쥐다. 아이 거기서 우리 집에 쥐가 들어왔네. 거기서 쥐야. 뭐야?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 이 통로가 없었는데?